준비한 먹방은 지식 콘텐츠 연구소요. 이제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지식 콘텐츠를 뭐 이제 글을 쓰든지 뭐 영상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연구소예요. 오늘 준비한 거는 맥도날드에 있는 세트 메뉴 중에 가장 열량이 높은 옵션, 일명 풀옵션이라고 하죠.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라지 세트를 가져왔어요. 네. 정확히 8,000원 나와요. 자, 일단은 영수증 빼고. 그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판매해요. 원래 맥도날드들이 그 버거들마다 그 뭐냐 패티 더블 옵션을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패티가 더블 해가지고. 그래서 일구 버거도 더블 버거가 있고요. 불고기 버거도 다 더블 있잖아요. 더블 치즈 버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근처에 없어요. 롯데리아 버거킹만 있어요. 어머, 아쉽네요. 그거 어떡해. 우리 동네는 맥도날드는 24시간이거든요. 근데 롯데리아가 일단 큰 길이 아니고 약간 뒷골목에 있고, 그좀 일찍 닫아요. 그래가지고 그 맥도날드 이번에 그 뭐냐 그뭐 치즈 그 엄청나게 그 들어가 있는 그 버거 아직 제가 못 먹어봤어요. 난 그거 더블로 먹고 싶은데. 아, 그 모짜렐라 인더 버거. 이렇게 꺼내고요. 이따가 이거 치울 때 써야지. 치즈 좋아하면 완전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 땡긴다. 자, 우선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네. 네, 새로운 분들 어서 오시고요. 오신 분들 그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콜라도 콜라 이쪽에 놔야지. 그리고 열량 폭탄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세트. 그것도 라지 세트. 화면 옆에 빛이 들어와서 녹방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스탠드예요. 너무 밝은가? 조금. 자, 이거를 감자를 여기로 올리고 이거 뜯고 그리고 이 감자 쪼개진 걸로 버거요. 잠시만요. 이거 치즈 좀 발라먹고. 그러면, 자, 일단은, 버거가, 이렇게, 패티가 두 개예요. 지난번에 기사 봤는데, 군대 일반병 12개월, 모병 4년으로 전환한대요. 아, 모병 4년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원래,
현역 단기부 사관이 4년제예요. 병사 말고 부사관.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됐어. 아, 근데 그렇게 군 제도를 바꾸더라도요, 일단은 적어도 제가 예비군 훈련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안 바뀌고 현행이 유지예요. 그래서 저는 득볼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도가 바뀌면 저는 오히려 손해죠. 15만 명은 모병 전환한대요. 그건 이제 정예병을 키우겠다는 소리죠. 정예부대. 아예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무장한 정예부대를 세우겠다는 거지. 케찹도 여기다 뿌려야 되겠지? 근데 15만 명 모병이면 좀 심했다. 15만 명 밖에 전환하다니.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예비군까지 합하면 65만 명이거든요. 현그 예비역까지 다 합하면 60만이 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가 그런 예비군까지 합하면 그 세계 그군 규모 탑 얼마 들걸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일부만 모병으로 전환하면 그 차별력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요, 그럼 이제 둘중 하나일 거야. 그 뭐냐, 하도 사회에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 직업병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직업병 그 지원해서 가버리든가, 아니면 그 12개월짜리 후딱 끝내고 사회 진입 준비하든가. 혼합형 모병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 이제 직업군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그러니까 혼합형 모병제가 되면 모병 쪽에 경쟁률이 몰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취업률 때문에, 취업난 때문에 오히려 몰릴 수가 있어. 그쵸? 그리고
그게 또 폐단을 낳을 수가 있어요. 모병이 죄다 몰리죠. 다른 분들도 어서 오세요. 선택권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병 복무 그 4년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그 연령 제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면 지원 못하는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살 이상이면 그게 되잖아요. 그 현역 의무 복무에서는 제외가 되잖아요. 다만 병역을 기피했던 사람들은 예외고, 그쵸? 부사관 장교 입대하는 그 나이 연령처럼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30 넘어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 모병 4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너무 늙어진다고. 가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거의 얼굴 액면가로 보면 막 40대로 보이는 그런 병사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 과거에 뭐 기피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시처럼 재입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그 해외 국적을 갖고 있어서 안 가도 되는데 자진해서 가겠다는 사람들. 전쟁 나면 징병제 재전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예비군 제도가 있는 이유가 전쟁 때문이죠. 물론 미국도 옛날 군대 때는 그 퇴역하고 다시 입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토마토님 어서 오세요. 뭐 전환을 할 거면 확실히 전환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혼란만 주죠. 아, 존 F. 케네디요? 예비군 제도 변경되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4년 모병제 갔다 온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런 식이지. 아니면 계급 제도가 병사들은 이제 막그 모든 계급을 다 용사로 통합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병제 모집한 사람들은 민방위 폐지는 안 될걸요? 모병제 지원하는 사람들 일정 복무 기간이 지나면 아마 용사가 아니라 이제 부사관 계급을 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가겠지. 전문하사처럼. 아마 전문하사처럼 하사를 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전문하사들이 의무 복무 끝나면 복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전문하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폐지되겠네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사회복무제도는 그대로 있거든요. 공익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의무 징병 기간인 12개월 동안은 용사로 가고, 아마 모병된 사람들은 나머지 기간은 아마 하사로 복무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중사 진급을 하려면 또 이제 정식 부사관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아마 바뀌겠죠. 왜 전문하사라고 한 이유가, 원래 하사들은 바로 부사관에 임관을 하자마자 시작을 하는데, 병사로 복무를 마치고 하사로 임관을 하기 때문에 이미 군대에서 웬만한 하사들보다는 좀 약간 숙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전문하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있던 부대가 한때 좀 전문화사 열풍이 좀 불어가지고요. 그 전문화사 열풍 때문에 내가 한 상병장 때 전문화사 임관한 사람만 3명을 봤어. 근데 전문화사 임관식은요, 초급 간부 진급신고처럼 그냥 대대에서 그냥 대대장이 하사 계급장 달아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지. 12개월짜리가 전역하는, 그러니까 12개월짜리하고 그 4년짜리하고 같은 날 입대를 하면 12개월짜리가 전역하는 다음 날에 남은 이제 4년짜리 애들은 그때부터 하사를 달겠지.
그렇게 안 하면 형평성이 좀안 맞아요. 근데 훈련소 기간 단축 안 될걸요? 왜냐면 그 훈련소 기간은 군복무를 위한 병 기본 교육의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단축이 안 돼요. 심지어 요즘은 그 군사특기 그 따로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 기본 육군 교육 5주 끝나면 퇴소하면 바로 2차 교육을 가거든요. 2차 교육까지 끝나면 보통 두 달이 끝나요. 두 달이 지나요. 그리고 자대를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2차 교육 기간은요, 그 군사특기에 따라서 또다 달라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2015년 9월 입대자가 먼저 자대에 왔어. 근데 한달 뒤에 아니면 2주 뒤에 2015년 8월 입대자가 2차 교육을 마치고 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전병들이 자기가 몰게 될차 종류에 따라서 교육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의무병들 교육 기간이 조금 길어요. 국군 군의학교에 가기 때문에 남자분들 진짜 멘붕이겠네요. 난 이제 예비역이니까 상관없지. 예비역이 그걸 뭘 걱정이야. 그냥 이제 예비군 훈련 2년 가면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민방위 가야지. 옛날에는 2006년 입대자들까지는 군복무가 2년 땡이었으니까 731 그냥 거기에 731 세고 전역을 하면 됐거든요. 근데 2007년 입대자들부터 그렇게 날짜를 막 세고 앉아 있는다? 군복무 기간 단축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2009년 9월 전역자들부터는 정기휴가가 하루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정기휴가 날짜가 줄어요. 아, 군대 얘기해서 나간 거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라면서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난 축구를 보기만 하니까. 축구는 그냥 보는 시기가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월드컵. 월드컵, 아시안컵, 그리고 유로가
그러니까 뭐 등등 그 대륙 간 국가대항전 그 축구 대회 있어요. 하여간 거의 국그 대표팀 경기밖에 잘안 봐요. 축구는. 그리고 그 뭐냐 가끔 그 유럽 축구는 봐요. 유럽 그 프로 축구는.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주로 국가대항 경기를 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는 그럴 시간에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죠. 스펙타클한 얘기. 올림픽이 내년에 올림픽 하죠.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있죠. 근데 브라질 그 2014년에 그 치안 상태를 보면 잘 치를지는 모르겠어요. 올림픽은 보통 올림픽은 보통 8월 또는 9월에 하죠. 아니요, 축구 쪽은 내가 보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버거 얼마예요? 제가 이게 쿼터 파운더 치즈 세트가 아마 6,300원인가 할 거예요. 195 버거보단 약간 싼데, 그 뭐냐 그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세트로 올라갈 경우 그 아마 7,500원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라지 세트로 가면 500원 추가. 그래서 8,000원. 무슨 맛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쿼터 파운더 치즈는요, 일단은 그 불고기 버거처럼 고기에 그 양념을 넣지는 않아요. 고기에 양념 넣진 않는데 그 패티가 다른 버거에 비해서 조금 두꺼워요. 조금 두껍고
치즈가 두 장이 들어가고, 파운더 치즈가. 아, BJ 중에 리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BJ 세상에는 모르는 BJ들도 되게 많아요. 뭐, 방송한 지 오래 안 됐어요. 하긴 뭐. 아프리카 BJ들 중, 그, 파비들 중에 제가 방송한다는 거를 아는 BJ는 아마 한두 분? 파비 중에는. 저는 파비도 아니고 베비도 아니기 때문에. 라지 세트를 시켜놨더니 포테이토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감튀. 그리고 쿼터 파운더 치즈의 토핑은요, 다른 그 버거들에는 뭐 양상추 막 이런 게막 들어가는데, 거긴 양상추 토핑은 없어요. 대신에 그 케첩 그리고 뭐 약간의 머스타드 만그 소스로 들어가고, 양파 그리고 오이 피클 한그 정도. 그러니까 토핑의 종류는 되게 강렬해요. 다만 고기가 두껍고 치즈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진짜 고기 버거를 드시고 싶으면 그 쿼터 파운더 치즈 뭐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고기하고 치즈 좋아하시면. 양념고기 좋아하시면 불고기 버거도 좋아하죠. 그 맥도날드 세트 메뉴 중에요. 대체로 1구 버거는 가격이 비싼 편이고, 쿼터 파운더 치즈는 그 고기 양이 많아서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서 주문을 할수 있는 그 모든 그 옵션들을 봤을 때그그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가 버거 단품들 중에서는 열량이 제일 높아요. 가격에서는 195가 제일 비싸고, 더블 195가. 메가맥이 그 더블 195 버거보다는 조금 싸고요. 아마 메가맥하고 195하고 비슷하지 않나? 전 새우 좋아하는데. 아, 그 뭐냐, 그 디럭스 쉬림프 버거. 그 뭐냐, 새우, 통새우가 들어간 그 튀김이 들어가잖아요. 그 통새우. 그래서 그 뭐냐, 기본 그 버거로 디럭스 쉬림프 버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정판으로 그 스파이스 쉬림프 버거하고 그 레몬 쉬림프 버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디럭스 쉬림프, 스파이스 쉬림프, 레몬 쉬림프 이세 개의 버거 단품을 한번 비교 먹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 그195 파이어하고 195 스모키를 비교 먹방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끼 식사에 버거 세트 두 개를 한 번에 다 먹은 날이었어요. 뭐 결국 다 먹긴 했죠. 근데 그 맥도날드 그 슈림프 버거는 3종이어가지고 제가 그세 세트는 세트 세 개는 못 먹어요. 단품 세 개는 먹을 수 있지만 세트는 두 개까지가 한계예요. 그리고 195 버거는 상대적으로 좀 크죠. 그리고 빅맥은 높이가 높고. 195는 옆으로 넓고. 근데 막그 빅맥, 메가맥 이런 거는 정모 연기됐어요. 좀 사정들이 좀 생겼어. 저도 뭐 해야 될게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 길어. 하지만 그 연기된 날짜가 앞으로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 아쉬운 거보다는 좀 다음에 더 잘해야지. 남은 감튀 다 밖으로 뺐어요. 왜 이게 안 접어지니? 근데 이게 조금 날씨가 춥고 날씨가 좀 춥고 막 가방에 좀 약간 압축을 해서 넣으니까 좀 쪼글쪼글해졌어요. 콜라 컵이 크네요. 아, 이거 라지 세트예요. 그 세트 메뉴에 500원 추가하면 그 감자튀김하고 콜그 음료수를 좀더 크게 줘요. 500원. 이거 다 먹고 소화 좀 시켜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게임들도 좀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는 게임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게임을 제가 클로징 베타 테스트, CBT, 그걸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CBT 중에는 그 게임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해. 몬스터 슈퍼리그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인데, 아직 안드로이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임이고요. 원래 모바일 게임들이 안드로이드가 좀 빨리 나와요. 전체적인 앱들이. 아프리카 TV도 안드로이드가 좀더 빨랐고요. 아프리카 TV는요, 아직도 아이폰 시청자들은 BJ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런 게좀 약간 좀 아마 이게 약간 뭐 애플 쪽에서 약간 그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이폰에서 오는 선물을 못 쏜대요. 뭐 별풍선 스티커 초콜릿 이런 거는 안드로이드나 PC에서만 가능하고, 근데 아이폰으로는 방송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 업이라는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 안드로이드만 시행되고 있어요. 그쵸? 아니면 친구 안드로이드 빌리든가. 자, 이제 버거는 제가 다 먹었고요. 버거하고 감자튀김 다 먹었으니까 정리는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넣어놔야지. 녹화는 끄고 음료수는 계속 마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녹화는 종료할게요.